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해피 스마일 바이러스 MC 은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대일년 소형호 전문가입니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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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가님. 네. 와, 전문가님 벌써 내일이 금요일이에요. 네, 이번 주는 확실히 어린이날이 껴있다 보니까 네. 오늘 월요일인 줄 알았거든요, 사실. 근데 오늘 그렇죠. 방송하는 네. 날이더라고요. 네. 아, 그래서 네. 좋으셨나요? 좋았습니다. 네. 네, 좋았다가 싫어진 건 아니시죠? 아, 절대 아닙니다. 네. 네. 항상 여러분들을 만나기 위해서 손꼽아서 목요일과 금요일만 기다리고 계신다고 합니다. 저희 전문가님과 함께 오늘도 신나게 달려볼 텐데 저희 전화상담, 문자상담, 유튜브상담 활짝 열려 있습니다. 2시간 연속 방송으로 진행되고 있는 종목상담 119 참여 방법 저희가 또 알려드려야겠죠? 오늘! 상담 열심히 준비하시고 오셨죠? 네, 오늘 뭐 굉장히 열심히 준비했고 네. 시장이 좀 어려웠지 않았습니까? 그쵸? 그래서 더 열심히 상담을 해드릴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서영원 전문가님과 상담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전화상담 023772-0256번이고요. 문자상담은 유료문자 100원, 샵 3772번입니다. 유튜브 실시간 채팅창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들. 특히나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고민을 최대한 많이 해결해드리기 위해 다양한 참여 방법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제가 말씀드린 참여 방법대로 참여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문자와 유튜브는요. 종목명과 비중, 매수가 궁금하신 점 함께 적어서 보내주시길 바랄게요. 발빠른 해결책 제시해드리고 제가 돌림판 돌려서 선물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끝나면 너무너무 섭섭하겠죠. 오늘도 역시나 서용원 전문가님의 비법이 가득 담긴 USB 선물로 드리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 담겨있나요? 항상 말씀을 드리긴 합니다만 네. 주식 투자에 있어서 주린이 탈출할 수 있는 방법이라 할까요? 쉽게 말씀드리면 네. 그런 전략들이 13강에 의해서 담겨 있으니까요.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 아, 주린이를 탈출할 수 있는 방법이 담겨 있다라고 하니까 네. 많은 분들께서 좀 관심 있게 보고 계실 것 같은데 샵 3772번 유료문자 100원으로 서용원 이렇게 세 글자와 함께 필요한 이유를 내가 주린이를 탈출해야 되는 이유를 적어서 보내주시면요. 방송 끝나기 직전에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USB를 위해서 문자를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3일 동안 장중에 문자 리딩을 받을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샵 3772번 유료문자 100원으로 서용원 세 글자만 보내주셔도 신청이 가능한데요. 3일 동안 문자 체험을 장중에 받을 수 있는 정말 정말 귀중한 선물이라는 거 기억해 주시길 바라면서 지금 바로 문자 보내주시길 바랄게요. 전문가님 준비되셨나요? 네, 네 준비됐습니다. 네, 그럼 한 번 또 힘차게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상담 119 출발! 네, 종목상담 119 목요일 2부 본격적으로 좀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요새 공매도가 재개되면서 종목별로 조금 차이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상당히 힘든 장세를 보내지 않으셨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오늘 제가 종목상담하고 여러 가지 또 오늘 끝나고 온라인 공개방송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부분들을 하나하나씩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참여 안내 방법 먼저 말씀드릴게요. 오늘 종목상담 119 진행하지만 바로 끝나고 나서 목요일에는 온라인 공개 방송도 진행한다라는 점 꼭 참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5월 공매도 이기는 종목 선정 방법. 지금 공매도가 나오는 종목들의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한번 좀 차별화시켜서 피할 수 있는 종목들을 고르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좀 이야기를 나눠볼까 하는데요. 참여 안내 방법 설명을 좀 드리면요. 문자로 샵 3772번으로 참여라고 두 글자를 띄어쓰기 하지 않으시고 그냥 참여 이렇게 보내주시면 여러분들 참여 안내 방법이 문자로 전송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한 가지 또 참여 안내 방법이 쉬운 방법이 있죠. 우리가 포털 사이트에서 종목상담 119라고 검색을 해보시면 홈페이지를 좀 살펴보실 수 있을 텐데요. 이제 홈페이지
화면을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화면 흐름들 보시면은 이렇게 음변 아나운서 나오고 그 하단으로 내리다 보면 제가 오늘 방송을 또 오픈해놓고 나왔습니다. 그죠? 5월 6일 8시부터 9시까지 서용원이라고 해가지고 방송 입장이라고 불이 번쩍번쩍하는 모습들이 보이실 겁니다. 지금 들어오셔도 되긴 합니다만 지금은 아무 소리가 안 나요. 왜냐하면 제가 여기서 현재 방송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일단 방송 끝나고 제가 부랴부랴 올라가서 여러분들하고 또 1시간 동안 온라인 공개 방송 진행한다라는 점 참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오늘 많은 분들이 또 종목 상담을 지금서부터 바로 신청을 해주고 계시는데 또 참여가 안 된다고 해서 너무 아쉬워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노란톡을 통해서도 제가 종목 상담을 장중에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많으면 한 20개, 한 10개 정도 종목 상담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많은 참여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샵 3772번으로 문자를 서용원이라고 보내주시면 되고요. 서용원 이름에다가 또 응원의 메시지, 아까 전에 우리 주린이를 탈출하고 싶다라는 의지를 보여주신다면 5명을 추첨해서 USB, 교육 USB도 보내드리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좀 설명을 드렸고요. 본격적으로 우리가 종목상담 119를 시작해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은 마감 시황부터 얘기를 나눠봐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어린이날 사이에 우리나라 시장이 미국 시장이 조금 조정을 좀 받는 모습들을 보였어요. 근데 이슈가 있었던 부분들은 옐런 재무장관이 금리 인상을 필요할지도 모르겠다라는 이런 발언들을 했다라는 겁니다. 사실 그동안 연준에서도 2023년까지 금리 인상 없을 거야, 테이퍼링 없을 거야 이런 얘기를 해왔고 옐런 의장도 지속적으로 인프라 투자라든가 계속해서 부양책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어느 정도 발언이 바뀌는 스탠스가 나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시장은 기술주 중심으로 해서 나스닥이 좀 하락세가 나오는 모습들이 보여줬고 그 반대로 다우지수는 그래도 실적이 뒷받침이 되니까 상승을 하는 모습들이 나타나줬다라고 좀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미국의 경제 정책은요. 한 번에 갑자기 금리를 올리거나 이러진 않습니다. 그 전부터 계속 스탠스를 서서히 바꿔가기 시작해요. 하지만 지금 파월 의장은 아직까지는 비둘기파적인 발언들을 쏟아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장의 좀 간복이라고 할까요? 그런 부분들이 당분간은 좀 지속될 가능성은 높다라는 점들 정도로만 예상을 해보시면 되겠고 당장 시장이 뭐 부러질 거야라는 우려감보다는 우리가 실적,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 한국도 그렇고 미국 증시도 그렇고 실적이 좋은 종목들은 올라가고 좋지 못한 종목들은 떨어지는 이런 좀 분리 장세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살펴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 특히 이번에 공매도가 재개됐을 때 오히려 코스피 200 종목보다 코스닥 150 종목들이 훨씬 더 조정을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왜 내 기업이 갖고 있는 종목이 실적이 좋은데도 불구하고 왜 공매도 타겟이 될까라는 부분들을 생각해 본다면 성장성이라는 것이죠. 올해 코로나로 인해서 실적이 너무 좋았어요. 하지만 내년에 더 좋을 수 있겠어라고 했을 때 거기에 대한 부분들이 미지수다라고 한다면 거기에 대한 부분들이 약간의 과열이다라는 징후로 받아들여지면서 공매도의 약세가 좀 나오는 흐름이었습니다. 이런 장세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오르지 않으면서 바닥권에서 실적이 좀 개선되는 종목, 특히 앞으로 모멘텀이 좋은 종목들을 중심으로 해서 살펴보는 전략들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는 점들을 염두에 두시면서 이 마감 시황에 대한 부분들은 제가 잠시 후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 이어서 설명을 좀 드릴 거니까 여러분들 그쪽으로 오셔가지고 함께 진행을 해나가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좀 설명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제는 우리가 종목 상담을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참여 안내 방법을 은별 씨께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별 씨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종목상담 119 2부 문을 열렸습니다. 이번 2부에는요. 서용원 전문가님과 함께 여러분들의 고민을 나눠볼 텐데요. 모멘텀이 좋은 종목을 찾아야 된다. 실적이 좋은 종목을 찾아야 된다. 이슈가 좋은 종목을 찾아야 된다. 좋은 건 알고 있는데 과연 그 종목이 어떠한 종목들인지 모르시는 분들은 참 많으실 것 같습니다. 특히나 내가 이미 갖고 있는 종목이 과연 좋은 종목일까 안 좋은 종목일까 매일매일 고민과 그리고 고민에 그 고민 속
속에 있으실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의 그 고민을 이 시간 동안 확실하게 날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종목 정말 궁금하다 하신 분들을 위해서 서영원 전문가님께서 아주 현명한 투자 전략을 세워주실 예정인데요. 전화 상담 같은 경우에는 02-3772-0256번이고요. 문자 상담도 가능합니다. 샵 3772번 유료 문자 100원으로 종목명과 비중, 매수가 적어서 보내주시면요. 발빠른 해결책 저희가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유튜브 실시간 채팅창도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고민들 지금 바로 올려주시고요. 확실한 해결책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상담을 하고 나면요. 제가 이 돌림판 돌려서 선물을 팡팡 드릴 예정이고요. 여기서 끝이 아니고요. 여기에다가 USB 선물까지 받아가실 수가 있습니다. 종목 상담은 상담이고요. 선물은 선물이고요. 그리고 USB까지 받아가실 수가 있는데요. 서영원 전문가님의 비법이 가득 담긴 동영상 13강으로 이루어진 USB입니다. 어디서도 구할 수가 없고 종목 상담 119에서만 받으실 수 있다는 점 기억해 주시길 바라면서 신청 방법은 정말 간단합니다. 샵 3772번 유료문자 100원으로 서용원 전문가님의 성함과 함께 주린이를 탈출하고 싶은 마음을 담아서 보내주시면요. 저희가 잠시 후 방송 끝나기 직전에 당첨자분을 선정해서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통해서 발표가 되니까요. 끝까지 함께해 주시는 것도 기억해 주시길 바랄게요. 나는 장중에 문자 리딩을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샵 3772번 유료문자 100원으로 서용원 이렇게 세 글자만 보내주시면요. 저희가 아주 특별한 장중 3일 문자 체험권을 넣어드립니다. 이렇게 문자만 보내주시면 되고요. 참여 방법 간단하니까요. 놓치지 마시고 이 시간 꼭 활용하셔서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고민들 해결해보러 가볼게요. 전문가님 나와주세요. 네, 우리 은배씨께서도 참여 안내 방법을 소개를 해주셨는데 여러분들 많이 신청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종목 상담은 전화와 문자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도 참여가 가능하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우리 지금 자막 나오고 있죠. 유튜브 상담을 못 받으신 분들은 너무 아쉬워하지 마시고 하단에 나오는 노란 톡으로 접속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QR코드 스캔도 가능하시고요. 그 다음에 문자 샵 3772번으로 제 이름과 응원의 메시지도 함께 보내시면 USB와 노란 톡 함께 좀 받아보실 수 있다라는 점들을 살펴드릴 수가 있겠고요. USB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요새 특히나 굉장히 공매도로 인해서 힘들어하시죠. 제가 오면서 어떤 걸 봤냐면 유상증자, 무상증자 차이가 뭔가요? 라는 질문도 받았어요. 그런 경우들을 우리가 좀 공부해볼 수 있는 자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실전에는 꼭 이 정도는 알아야 돼 라는 정도만을 제가 13강에 함축해서 담아놨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걸 받아서 공부를 해보신다면 너무 어렵지도 않으면서 실전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전략들이 담아있다는 점 참고해보시고 많은 신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이제 종목 상담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할 텐데요. 우선 전화 연결이 돼 있다고 하니까요. 전화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이 궁금해 전화 주셨어요? 네, 셀리버리입니다. 셀리버리요? 네. 네, 매수가랑 비중도 좀 알려주세요. 네, 12만 원에 네. 그 50%입니다. 50%요? 네. 이 종목을 언제 사셨어요? 그 3월 말에 샀습니다. 3월 말이면은 좀 되셨네요, 그죠? 네. 근데 이거를 한 번에 사신 건 아닌 것 같고, 그죠? 네. 분할 매수를 하셔서 평균 낙가를 맞추신 거군요. 네. 이 종목을 사시게 된 이유가 뭘까요? 그 부모님이 이제 이 회사가 뭐 괜찮다 이런 권유가 있어가지고 샀어요. 부모님이요? 부모님께서 종목 분석을 해주신 거예요? 네. 그럼 부모님한테 물어보셨어야 될 텐데, 그죠? 제가 보기에도 네. 이게 이제 코로나나 바이오 쪽으로 이제 파킨슨병이나 네. 이런 쪽으로 좀 좋다 생각을 해서 네. 좀 샀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거를 그러면은 잘 분석을 해드려야 또 우리 부모님하고도 또 그죠? 좋게 지내실 네. 수 있을 것 같으니까 한번 분석을 해볼 텐데요. 네. 셀리버리 네. 같은 경우 우리 시청자님께서도 뭐 아마 부모님이 사시라고 했다고 해서 무조건 그냥 사시진 않았을 거예요. 다 알아보셨을 텐데 방금 말씀하셨듯이 네. 파킨슨병에 네. 대한 이슈도 있고 특히나 코로나 네. 치료제에 대한 부분들이 최근에 뭐 네. 임상 투여분의 대량 생산이 이미 됐다라고 해서 이제 임상 실험에 네. 이제 돌입하기 직전에 놓여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네. 그런 점에서는 네. 사실 굉장히 긍정적인 흐름들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네. 최근에 좀 하락세가 나왔던 부분들은 이 종목이 코스닥 네. 150 종목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는 공매도의 좀 타겟도 어느 정도 타겟팅이 되다 보니까 왜냐면은 네. 바이오주들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바이오주들 같은 네. 경우 실적을 한번 확인해 보셨어요?
실적은 일단 계속 마이너스로 되어 네. 있는 걸로 보여가지고 재무제표 볼 때. 맞아요. 이게 적자를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네. 바이오 종목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꿈을 먹고 사는 기업이다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근데 네. 물론 꿈만 꾼다고 해서 나쁜 건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게 네. 신약 개발을 계속 해나가고 꿈꿔야만이 또 새로운 신약이 네. 개발이 되다 보니까 사실 네. 이 실적 장세라든가 특히 이번에 공매도 네. 때문에 실적이 좋냐 나쁘냐가 굉장히 극명하게 나뉘어버리는 장세가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네. 지금 자리에서는 실적이 안 좋잖아. 아무리 미래 가치가 있다 하더라도 지금 당장 실적이 네. 안 좋잖아라는 것이 반영이 됐다라고 네. 볼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네. 시장이 좀 하락세가 나오다 보고 최근에 네. 이제 외국인들이 좀 받아가긴 했지만 지금 뭐 이 외국인들이 네.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 메이저 수급들의 흐름들이라기보다도 조금 네. 수급적인 부분에서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정도의 흐름이라고 판단이 되는데 현재 네. 구간에서 그래도 저는 좀 조정이 나올 만큼 나왔다라고 보거든요. 그래도 네. 지금은 조금 반등을 보여주는지가 확인되는 게 중요할 텐데 현재 네. 구간에서 일단은 좀 시간은 좀 필요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네. 실제로 코로나 치료제에 대한 성공률이 높아지고 거기에 대한 뉴스가 나오겠는다라면 지금 현재 매수가는 네. 분명히 넘어갈 거라고 보고요. 근데 네. 이제 그게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좌지우지 될 수도 있는 상황이고 현재 구간에서는 네. 좀 200일선 자리에서 지지를 받고 등락 거듭을 보이는데 최근에 그래도 조정 네. 나올 때 거래량이 터지진 않았어요. 그죠? 네. 그리고 반등권 자리에서 그래도 거래량들이 조금씩은 들어오면서 매수세가 유입이 됐거든요. 그런 네. 점을 감안해 보면 저는 이 자리 최근에 지지받았던 10만 원대 내외의 흐름들을 좀 깨지만 않는다라면 여기서 등락 거듭을 보인 후에 조금 흐름들은 좀 이어질 수 있다라고 봐요. 근데 비중이 조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한 12만 원 넘어가서 수익권이 좀 들어오기 시작하면 이거 계속 네. 가져가야지 라고 하기보다도 절반 이상은 네. 한 20%까지는 줄여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 네. 이 종목을 좀 롱런하면서 볼 수 있고 나머지 종목은 네. 조금 더 바이오주보다는 실적이 좀 뒷받친 종목들로 좀 이동을 하셔서 포트 구성을 네. 해나가시는 게 중요하지 지금 자리에서는 바이오주들이 실적 가치에 대한 부분들보다도 성장성을 부각받기 위해서는 당분간 제가 볼 때는 1분기 실적이 다 완료가 되고 한 적어도 네. 5월 중순 이상이 지나가야 그때에 대해서 조금씩 네.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조금 시간이 걸린다라는 좀 감안해서 손절가를 좀 네. 10만 원 좀 잡으시고 좀 지켜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우리 또 은별 씨께서 네. 선물 안내 네.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별 씨 네.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네, 비중이 꽤나 크셔서 걱정이 좀 많이 되실 것 같아요. 네. 네, 저희가 우리 시청자님 기운 내시라고 돌림판 돌려 선물 드릴 텐데 시청자님의 바람을 좀 담아서 돌림판 구호를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손절 말고 네. 익절이라고 외쳐주시면 한번 힘차게 돌림판 돌려볼게요. 네, 알겠습니다. 손절 말고 익절! 네, 꼭 익절하세요. 과연 우리 시청자님께서는 어떠한 선물을 받아가실지 돌림판이 빠르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과연, 과연, 과연! 양념치킨 세 조각이 당첨되셨습니다, 시청자님. 아, 감사합니다. 네, 너무너무 축하드리고요. 저희가 문자로 네. 선물 발송되는데 한 달 정도 네. 기다려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맛있게 드시고요. 우리 시청자님과 함께하는 종목 상담 밀리고 여러분들의 궁금증들 속 시원한 해결책을 한 시간 동안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서용호 전문가님과 함께 방송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전화 상담 023772-0256번 그리고 문자 상담도 가능합니다. 샵 3772번 유료 문자 100원으로 종목명 비중 매수가 적어서 보내주세요. 저희가 속 시원한 해결책 함께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유튜브 실시간 채팅창에 여러 이야기들 함께 오늘도 나눠주시고 계신데 종목 고민 상담 올려주셔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상담하거나 하면 제가 돌림판 돌려서 선물 팡팡 넣어드릴게요. 다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서용원 전문가님의 비법이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전문가님의 노하우를 동영상으로 압축해서 만든 USB를 저희가 선물로 드립니다. 총 13강으로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5분을 추첨해서 드릴 예정이고요. 샵 3772번 유료 문자 100원으로 서용원 전문가님의 성함 세 글자는 물론이고요. 주린이를 탈출하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가득 담아서 문자를 보내주시면 방송 끝나기 직전에 당첨자분 선정해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2시간 연속 방송으로 진행되고 있는 종목상담 119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고민을 해결하러 떠나보겠습니다. 전문가님 나와주세요.
네, 우리 시청자님께서 그래도 좋은 상품도 받으셨고 또 희망을 또 갖고 또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종목 상담을 또 해보면 그리고 많은 분들이 올려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 공매도의 영향이 상당히 좀 큰 종목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내 종목이 공매도의 영향으로 인해서 떨어진 거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반대 매수가 또 들어올 수도 있거든요. 그거를 좀 구분하는 방법을 오늘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 제가 좀 공개를 할까 합니다. 그래서 5월 공매도 이기는 종목 선정하는 방법 대공개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 함께 참여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방송 끝나고 저희 8시에 PC나 모바일을 통해서 참여하실 수 있을 텐데요. 샵 3772번으로 참여라고 두 자만 딱 보내주시면 여러분들 참여하는 안내 방법이 바로 문자로 전송이 될 겁니다. 그 부분 참여하셔서 함께 진행을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자, 이렇게 좀 살펴드릴 수가 있겠고요. 다음 또 종목 상담, 좀 전화 상담 또 연결돼 있다고 하니까요. 전화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아,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네. 어떤 종목이 궁금해 전화 주셨어요? 아, 슈온스인데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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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만 8천서부터 이렇게 물타기를 해가지고 7만 2천 원까지 됐는데요. 아, 7만 8천 원부터요? 네. 그러면 지금 평균 매수가가 얼마세요? 7만 한 3천 원 정도, 2천 원에서 3천 원 사이인가 봐요. 2천 원, 3천 원. 가격을 잘 모르신 거예요, 아직 지금? 네. 그러시군요. 아, 네. 근데 이 종목을 접근하신 가격, 비중은 얼마나 되세요? 30%. 30%요? 네. 그럼 7만 2천 원에 비중 30%라고 하시는 것 같은데, 네. 네, 네, 네. 지금 이 종목을 한번 좀 분석을 해볼게요. 제가 지금 차트를 딱 봤는데, 우리 휴원스는 사실 우리가 굉장히 사실 어떻게 보면 실적도 괜찮은 종목이고, 코로나로 인해서 상당히 좀 그래도 일명 뭐랄까요? 건기식, 그죠? 건기식 관련된 흐름들에서 상당히 좀 좋은 흐름들이 좀 이었다라고 좀 볼 수 있을 텐데, 저는 최근 등락 거듭에 있어서는 조금 대응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은 해요. 그러니까 장기 투자 관점에서 홀딩 관점으로 보신다라면은 저는 뭐 나쁘지 않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 단기와 장기 전략에 대한 부분들을 좀 나눠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일단은 좀 장기 투자 관점에서는 일단은 현재 구간에서 추가적인 상승은 전 나올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전고점 자리 대한 부분들이 조금 매물대가 있긴 합니다만 8만 원까지를 당장에 기대할 수 있을까라기보다도 지금 현재권에서 7만 5천 원 선까지나 이상권의 흐름들은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 이유는 간단해요. 지금 현재 구간에서 실적 개선세가 뚜렷하게 이어지는 모습이어서 2021-20년도에 영업이익이 개선되는 흐름들을 보였고, 그다음 21년도 컨센서스도 상당히 좋죠. 그리고 유보율이 4000%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좀 안정적인 종목이라고 볼 수 있어요. 종목이 차트가 움직이는 거에 비해서 상당히 좀 종목 자체는 안정적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 현재 청산 가치가 22,000원대. 22,000원대의 흐름들이 있긴 하지만 현재 구간에서 레버리지를 감안했을 때 뭐 그렇게 비싼 금액은 아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단 여기서 조금 최근에 좀 변동성이 좀 크죠. 뉴스에 따라서 변동성이 좀 큰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저는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 하단에 대한 부분들의 지지대가 이탈이 된다라면 조금 6만 원까지는 좀 하락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 부분들에 대해서 비중 조절을 하실지에 대한 부분들은 좀 고민을 해보셔야 될 거고요. 하지만 오늘 거래량이 줄어들면서 양봉을 보였다라는 것은 여기 고점에서 물량에 대한 부분들을 소화하기 위해서 한 번쯤 주가를 띄어 올리는 흐름들이 나타나 줄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러면은 매수가는 넘어갈 거라고 봐요. 그러면은 제가 여기서 권해드리고 싶은 부분은 나는 좀 트레이딩 관점이 단기 트레이딩 관점이다 하시면은 7만 3천 원 정도에서 4천 원 사이까지 흐름들에서 올라왔을 때 좀 수익 실현 관점으로 보시고, 나는 조금 길게 끌고 가도 괜찮다 하면은 제가 방금 제시해드린 7만 3천 원 정도에 왔을 때 일부 절반 정도는 매도를 했다가 다시 6만 6천 원대의 가격대가 들어오면 그 매도한 물량들을 좀 편입을 하시면 평균 단가를 7만 원대 이하로 내리실 수 있을 거라고 봐요. 그럼 7만 원대 이하에서는 조금 중장기적으로 끌고 가 보기에도 괜찮은 좀 종목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니까요. 이 트레이딩 관점과 그다음에 좀 장기 투자 관점에 대한 부분들을 좀 참고하셔서 좀 진행을 해나가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릴 수 있겠고요. 우리 또 은별 씨께서 선물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별 씨, 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궁금하신 건 좀 풀리셨어요? 네네네. 저희가 트레이딩 관점에서도 전략 잡아주셨으니까 참고 잘 하시길 바랄게요. 네.
네, 이번엔 제가 돌림판 돌려서 선물 드려보겠습니다. 우리 시청자님 네. 수익으로 잘 나오시길 바라면서 하나, 둘, 수익 실현! 과연 어떠한 선물이 나올지 돌림판 좀 빠르게 돌려봤는데요. 네, 네 시청자님이 큰 외침과 함께 돌림판이 멈췄습니다. 햄버거 세트 당첨되셨습니다, 시청자님. 네, 너무너무 축하드리고요. 네, 저희가 문자로 선물 발송되는데 한 달 정도 기다려주세요. 네. 네, 푸짐한 햄버거 세트처럼 푸짐한 수익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저희 이렇게 종목 상담 119 계속해서 발빠른 상담 진행이 됩니다. 전화 상담 023772-0256번, 문자 상담 유료 문자 100원, 샵 3772번이고요. 유튜브 실시간 채팅창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종목명과 비중 매수가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는데 최대한 다양한 창구를 열어두었으니까요. 여러분들도 이 다양한 창구 최대한 많이 활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상담 끝나고 나면 제가 돌림판 돌려서 선물 넣어드리겠습니다. 저희 이렇게 종목 상담과 선물만 드리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께 전문가님의 비법도 챙겨드립니다. 서용원 전문가님의 USB 총 13강으로 이루어져 있는 동영상 강의가 담겨져 있습니다. 주린을 탈출할 수 있는 비법이 아주 아주 많이 담겨 있다고 하니까요. 나는 좀 주식 매매하는 방법 좀 알고 싶다 하신 분들은 샵 3772번 유료 문자 100원으로 문자를 보내주세요. 문자 보내주실 때 서용원 이렇게 세 글자 넣어서 보내주시면 당첨 확률 쓱쓱 올라갑니다.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문자를 보내주시기만 하셔도 3일 장중 문자 체험권도 받아가실 수가 있는데요. 3일 동안 문자 리딩을 장중에 받으실 수가 있는 체험권이고요.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이야기를 해드릴 예정입니다. 샵 3772번 유료 문자 100원으로 문자만 보내주시면 되니까 참여 방법 정말 쉽죠? 지금 바로 연락주시길 바랄게요. 그럼 전문가님과 함께 계속해서 종목 상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 또 종목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방금 종목도 보면 실적은 좋고 굉장히 괜찮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새 시장이 조금 정상적이지 않다라고 할까요? 그러다 보니까는 변동성이 크게 나타나주다 보니까 우리 투자자분들께서 굉장히 좀 불안해하시는 장세가 아닌가라는 그런 느낌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정말 중요할 것 같아요. 오늘 이 방송이 끝나고요. 여러분 저녁 8시부터 온라인 공개 방송에 들어오시면 그 궁금증과 그다음에 여러분들 그런 걱정들을 좀 덜을 수 있는 종목 상담과 분석이 함께 이어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참여 안내 방법 하단에 나오고 있죠. 샵 3772번으로 참여라고 보내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제가 또 말이 다 꼬이네요. 그죠? 공매도 이기는 종목 선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공개방송, 온라인 공개방송 진행되니까 참여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참여 안내 방법이 또 있습니다. 포털 사이트에다가 종목상담 119라고 치면 여러분들 홈페이지가 또 나옵니다. 그럼 그 홈페이지를 통해서 바로 여러분 클릭으로 들어오실 수 있을 텐데요. 지금 하단으로 쭉 올라가 스크롤 올라보면 서용원이라고 해서 5월 6일 목요일 20시부터 21시까지 이렇게 지금 방송 입장이라고 클릭이 더 넣어있죠. 저걸 바로 클릭을 하지 않습니까? 그럼 바로 방송이 열립니다. 지금은 아무 소리가 안 들리겠지만 제가 8시부터 제가 직접 가서 여러분들과 함께 소통하면서 방송을 할 거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또 종목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많은 분들이 또 신청을 해주고 계시네요. 이번에도 전화 한번 또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 전화하니까 너무 기분 좋은데요. 아, 정말요? 아, 네네. 저 이런 거 진짜 이렇게 잘 된 이유가 없는데. 아, 그렇습니까? 그럼 네네네. 오늘 아마 제가 볼 때 선물도 좋은 선물이 네. 한 번에 다 터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니까. 아, 감사합니다. 한번 기대를 해보시고 저도 응원하겠습니다. 네. 네. 종목은 어떤 종목이 궁금해요? 우리 상담해야죠. 아, 그죠? 저희 네. 그 레인보우 로봇이요. 네네네. 저 3,500원에 비중 40%. 아, 왜 웃으시는 거예요? 아, 그냥 신기하세요? 아니요, 그게 아니고. 네. 아, 이걸 제가 왜 샀나 싶기도 하고. 아, 그러세요. 네. 알겠습니다. 사실은 네. 이런 말씀 드려도 되나 모르겠지만 이거 네. 제가 산 게 아니고 저희 남편이 샀거든요. 네. 그래갖고 저는 몰랐어요, 이걸 산지도. 네. 근데 혼자서 끙끙 앓고 있더라고요, 지금 이걸. 아, 그러세요. 그래도 굉장히 웃으시면서 이렇게 전화도 해주시고 굉장히 좋은 뭐 어떻게 이왕 산 거 뭐 그럼 울어요? 네.
알겠습니다. 울면 네. 안 되죠. 그러니까 제가 분석을 네. 한번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일단 레인보우 로보틱스 사실 성장성이 굉장히 좀 부각되면서 올라왔던 네네. 종목이기도 해요. 그래서 특히나 네네. 얘네가 그 이렇게 제조 기기에 들어가는 이 마운트 관련된 로봇들도 만들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검사 장비를 만들 때 이런 좀 로봇도 만들고 있죠. 근데 앞으로 네네. 이 로봇 쪽에 특히 얘네가 협동 로봇이라고 해가지고 그쪽의 매출 비중이 굉장히 높은 모습인데요. 현재 구간에서 네네. 조금 주가가 못 올라가는 부분들은 저는 사실 기업의 모멘텀은 네네. 좋지만 신규 상장 종목은 조금 이렇게 우리가 쉽게 말해서 우리가 신발을 처음에 신으면 구두를 신으면 뒤꿈치가 좀 아프잖아요. 그러다가 조금 길들였다가 조금 이제 좀 편안해지듯이 이 종목은 네네. 조금 시간이 좀 필요할 거라고 봐요. 보험을 예수 물량이 어느 정도는 좀 나왔지만 그다음에 또 이제 어느 정도 유상증자에 대한 부분들도 물량이 있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네네. 조금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네. 저는 일단은 지금 너무 마음고생을 하시면서 좀 계시기보다는 우리 남편분께서 좀 편안하게 좀 기다리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냥 뭐 혼자 끙끙할지 별 마음고생하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아 그래요? 끙끙하는 것과 마음고생은 다른 일인가요? 아 네. 아 제가 보기에 그렇다 그건데 뭐. 그러신가요? 네.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 저는 좀 매수가가 높으니까 혹시 지금 네네. 더 사볼까라는 고민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저는 아직은 좀 그런 시기는 아니라고 판단을 하고요. 현재 구간에서 22,000원대에 대한 부분들이 확실하게 좀 지지를 보여주면서 등락 거듭을 좀 보여주면 최근 차트상의 흐름들도 보더라도 여기서 수급이 들어왔다가 여기서 이제 윗골이 달리면서 매도가 나왔잖아요. 근데 사실 거래량도 많이 없었고 최근에 22,000원을 저점을 터치하고 최근 요 양봉의 흐름들을 보면 거래량이 터졌다가 다시 조정받을 때는 거래량이 감소하는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어느 정도 우리가 쉽게 말해서 좀 매집이 되면서 흐름들이 좀 이어지고 있다라는 점들을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종목별 수급들을 보더라면 현재 아직까지는 외국인과 기관들에 대해서 조금 특별한 특징도 없고 금융투자나 투시는 최근에 이제 공모에 참여했던 부분들에 따라서 좀 어느 정도 차익 실현매물을 내놓지만 이 로봇,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 모멘텀 자체는 상당히 나쁘지 않다라는 점과 그 다음에 당장의 실적이 좋지 않더라도 이제 상장된 종목이기 때문에 실적보다는 성장성에 대한 부분들이 부각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공매도가 재개되자마자 실적 장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실적 장세에서 성장주로서 좀 전환되는 데는 저는 적어도 5월 달은 지나가야 그런 부분도 이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올 여름까지는 조금 더 지켜보시면서 가져가 보시면 그래도 매수가 이상은 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해요. 근데 이제 그래요? 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한번 홀딩해 보신 다음에 단 전고점 자리가 한 번에 못 넘을 겁니다. 이 종목은 그러니까 한 3만 원 넘어가서 수익권이 좀 들어오기 시작하면. 거기서부터는 한 3만 4천원 사이까지는 좀 수익 실현 관점으로 좀 진행을 분할 매도로 하시면 충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는 또 이제 선물도 좋은 선물 우리 은별 씨께서 추첨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은별 씨. 네, 항상 감사합니다. 네, 부탁드립니다. 네, 시청자님 밝은 기운이 정말 부럽습니다. 아, 그래요? 네. 아, 웃음이 정말 뭐 명쾌하고 굉장히 밝으신 것 같은데 네, 제가 이번에는 돌림판 돌려서 선물을 드릴게요. 앞으로 주식하실 때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항상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뭐라고 얘기할까요? 네, 시청자님께서 행복합시다 라고 행복 전도사처럼 말씀을 해주시면 제가 한번 돌림판 돌려볼게요. 네. 행복합시다. 네, 오늘 행복합시다. 아, 이렇게 행복한 웃음과 함께 말씀해 주시니까 정말 행복해질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치킨 8조각이 당첨되셨습니다, 시청자님. 괜찮으세요? 네, 괜찮습니다. 네, 저희가 문자로 선물 발송되고요. 한 달 정도 좀 기다려 주시길 바랄게요. 네. 네, 맛있게 드세요. 행복하시고요. 아, 이렇게 시청자님의 밝은 기운을 한껏 받으니까요. 우리 시청자님들에게도 이 밝은 기운을 다시 한번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내일도 수익이 가득하시길 바라면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고민들 저희가 발빠르게 해결해드리겠습니다. 전화상담 02-377-2056번이고요. 문자상담은 유료문자 100원 샵 3772번 열려 있습니다. 종목명과 비중 매수가 적어서 보내주셔야 된다는 거 다들 알고 계시죠? 유튜브 실시간 채팅창도 환영합니다. 편하신 방법대로 보내주세요. 그러면 서용원 전문가님께서 상담 도와드리고요. 제가 돌림판 돌려서 푸짐한 선물을 팡팡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샵 3772번 유료 문자 100원으로 서용원 전문가님의 USB를 신청하실 수도 있는데요. 서용원 전문가님 비법이 담겨 있는 USB고요. 주린을 탈출할 수 있는 방법이 적혀 있다고 합니다. 샵 3772번 유료 문자 100원으로 서용원 이렇게 세 글자와 함께 나는 주린을 탈출하고 싶다. 그 의지를 가득 담아서 문자를 보내주세요. 방송 끝나기 직전에 저희가 다섯 분을 선정한 다음에 추첨을 통해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문자를 보내주시면 장중 문자 신청도 가능하다는 거 알고 계시죠? 3일 동안 장중의 문자 리딩을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저희 전문가님과 함께 계속해서 종목 고민 해결하러 가보겠습니다. 전문가님 나와주세요. 네, 시청자님께서 굉장히 해피바이러스가 많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선물도 역시 좋은 게 나올 거라 생각했습니다. 좋은 거 나와서 너무 다행이고요. 잘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많은 분들이 이제 이 방송이 끝나고 온라인 공개 방송 참여하시기 위해서 문자 샵 3772번으로 참여하라고 보내주시는데 여기에 너무 쏠림 현상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USB 받아보시는 방법은 또 다른 방법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문자 내용은 똑같습니다. 문자 번호는 똑같아요. 샵 3772번으로 여러분들 서용원 이름과 함께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주시면 다섯 분을 추첨해서 실전 매매 기법 USB를 보내드릴 텐데요. 여기서 이제 제가 한 30분 정도 되는 13강짜리 강의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유상증자하는 방법, 유상자 받는 방법, 뭐 무상증자, 유상증자 차이, 그다음 유상증자와 또 어떻게 디테일하게 나눠지는가, 그다음 분할 매수하는 방법, 포트폴리오 짜는 방법, 분할 매도하는 방법, 또는 단기 트레이딩 매매하는 방법, 특히나 그리고 기업 재무제표를 보는 방법까지도 뉴스를 어떻게 보는지에 대한 부분들까지 설명이 드렸으니까요. 요것만 여러분들이 받아보시면 사실 조금 열심히만 하신다면 주식하는데 굉장히 수월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지금 신청하셔서 USB의 당첨 기회로 삼아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좀 설명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유튜브와 문자 상담을 한번 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자도 굉장히 좀 많이 보내주시네요. 바로 또 USB 문자가 계속 오시네요. 네, 지금 문자는 1822님께서 보내주신 종목을 한번 볼게요. 썸에이지라고 보내주셨는데 썸에이지 매수가가 4,000원에 비중 30%. 계속 떨어지는데 어떻게 할까요? 매수가 다시 올까요? 라고 질문을 해주셨어요. 썸에이지에 대해서 한번 좀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최근에 게임주들의 흐름들 자체가 좀 썩 좋지 않은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나 썸에이즈 같은 경우에는 아직 실적에 대한 부분들도 좀 뒷받침이 좀 되지 못해서 조금 아쉬운 종목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드는 부분들이기도 해요. 근데 썸에이즈가 지금 4,000원의 매수가에서 떨어졌다라는 것을 살펴보면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최근에 썸에이즈의 주가가 불과 3월 초만 해도 1,400원대였어요. 근데 이 종목이 5,200원대까지 급등을 했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고점을 한 번 터치하고 두 번 터치하고 이 저점에 대한 부분들을 깨고 내려오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전형적으로 이런 종목들은 상당히 좀 어느 정도 주가를 뛰어 올렸다가 팔고 나오는 패턴의 흐름들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이 부분들이 사실 실적이 지금 제가 아까 전에도 시황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은 실적 장세예요. 근데 실적이 뒷받침이 못 돼 있고 최근에 성장성이 부각되면서 주가가 올랐다가 지금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는 차익 실현에 대한 매물들이 나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상한 흐름들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조금 안타까운 점은 매수가가 너무 좀 뒤늦게 잡히지 않았나라는 생각들이 좀 듭니다. 만약에 여기서 매수가 되셨다면 조금 아쉬운 종목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현재 구간에서 썸에이지가 일단은 바닥은 다져야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바닥을 잦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 자리 정도를 보시면 한 2,300원 자리 정도에서 지지를 좀 받아줘야 될 것으로 판단이 돼요. 이번에 화요일날 5월 4일날 2,510원에 좀 지지를 받아서 이 자리가 이탈이 되지 않는다면 너무 좋겠습니다만 현재 구간에서는 추가적인 조금 하락세도 나올 수 있다는 점, 그래서 손절가를 좀 2,000원을 이탈했을 경우에 좀 조심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하지만 여기서 신저가를 최근에 고점에서 이탈하면서 나왔기 때문에 한번 반등이 좀 나올 수는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럼 반등이 나온다면 조금 강하면 3,400원대, 조금 약하면 3,000원대 초반대에서 흐름들이 좀 제약될 수 있거든요. 그럼 그 반등권을 이용해서 저는 좀 매도 관점으로 좀 진행을 해나가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주가가 여기 작년 연말부터 시작해가지고 연초에 한번 강하게 올려서 이미 좀 고점에 대한 부분들이 5배 이상 올라간 종목이기 때문에 이 종목이 다시 재평가받고 움직이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릴 거고
그러기에는 좀 실적이 좀 뒷받침이 되지 못한다라는 점, 이 부분들이 조금 위험스러운 부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선 저는 꼭 매수가를 기다리시기보다는 3,000원 넘어가는 자리에서 반등권에서 손실을 조금 최소화하는 전략들로 좀 진행을 해나가 보시는 게 조금 안정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 부분이니까 그렇게 한번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유튜브 시청자님께서 또 올려주신 종목 상담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할 텐데요. TYK님께서 GS글로벌 매수가 2,460원, 비중 40% 계속 들고 가도 좋을까요? 라고 질문을 해주셨어요. 현재 구간에서 2,400원대 GS글로벌 매수를 하고 계시는데 이 종목은 상당히 좀 성장성이 좋을 수밖에 없죠. 현재 구간에서 실적은 아직까지 뭐 좀 확실히 나오진 않았습니다만 현재 구간에서 일단은 GS글로벌의 상승 추세는 당분간은 더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좀 판단을 해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40% 비중까지 좀 갖고 계셨는데 단 최근에 주가가 올라오면서 한 3,000원 자리가 넘어가는 자리들이 들어왔었어요. 저는 그때는 조금 일부는 좀 수익 실현을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은 주봉상의 흐름들로 봤을 때 3,000원대의 매물대는 굉장히 두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40% 비중을 뭐 더 끌고 가서 수익을 더 극대화하는 전략도 좋을 수 있겠습니다만 혹시나 3,000원이 넘어가는 자리에서는 일부는 좀 수익 실현을 하시고 나머지 물량은 2,570원 자리가 이탈하지 않는다라면 추세를 좀 갖고 저는 그러니까 대신 40% 비중을 2,500원 이탈하지 않으면 2,500원대 무너지지 않으면 홀딩한다 이것보다도 한 20% 정도만 그죠? 나머지는 수익 실현하시고 추세를 가져가신다라면 현재 가치에서 흐름들을 볼 때 가능성을 열어놓는다라면 3,500원도 가능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단 이제 비중이 많다 보면 좀 조정이 나왔을 때 수익권이라도 팔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비중 조절에 대한 수익 실현 정도만 감안해서 보신다라면 나머지 물량들은 추가적인 상승 기대감도 가져가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니까요. 이 점 참고하셔서 진행을 해주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문자와 유튜브 상담을 또 진행해 봤는데요. 두 분께도 우리 은별 씨께서 선물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별 씨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문자 한 분, 유튜브 한 분씩 당첨이 되셨네요. 먼저 문자를 통해 당첨이 되신 썸 에이지 상담 받으신 1822번님부터 돌림판 돌려보겠습니다. 지금 손실이 좀 크셔서 걱정이 많으실 것 같은데 저점을 딛고 반등 가능성도 있다고 하니까요. 꼭 손실 최소화로 잘 나오시길 바라겠습니다. 한번 돌림판 돌려볼게요. 하나, 둘, 반등! 좀 반등이 시원하게 나오길 기원하면서 돌림판을 힘차게 돌려봤습니다. 우리 시청자님 썸 에이지 꼭 손실 최소화로 나오길 바랍니다. 하면서 조금만 더 힘줘서 돌릴 걸. 그래도 우리 시청자님 손실 정말 적게 잘 나오시길 바라겠고요. 다음 종목도 수익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또 연락 주세요. 상담 도와드릴게요. 그럼 이번에는요. 유튜브를 통해서 당첨이 되셨는데 TYK님이십니다. 이니셜인가요? 네, GS글로벌 상담 받으셨고 이분께서는 지금 수익을 정말 많이 보고 계세요. 40% 비중인데 수익 실현 꼭 잘하길 바라면서 돌림판 돌려보겠습니다. 우리 시청자님 대박나세요. 꼭 3,000원 다시 한번 시원하게 돌파했으면 좋겠습니다. 수익 극대화를 위해서 돌림판을 돌려봤는데 선물은 어떤 게 나을까요? 오늘 양념치킨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양념치킨 장대 양봉처럼 붉은 기운 가득하시길 바라면서 샵 3772번 유료 문자 100원으로 유튜브 닉네임, 오늘 날짜, 당첨되신 선물명 적어서 보내주세요. 저희가 문자로 한 달 정도 기다리시면은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다양한 이야기 함께하고 있는데요. 사실 나는 뭐 종목도 종목이지만 주린이를 좀 탈출하고 싶다 하신 분들 서용원 전문가님의 비법이 담긴 동영상 강의 저희가 선물로 드립니다. 샵 3772번 유료 문자 100원으로 신청해 주시면 되는데요. 서용원 전문가님의 성함과 함께 주린을 탈출하고 싶은 마음, 동영상 강의가 필요한 마음을 담아서 문자 보내주세요. 이렇게 샵 3772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장중 문자 리딩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3일 동안 문자 체험권을 신청을 하실 수가 있고요. 샵 3772번으로 문자만 보내주시면 됩니다. 오늘 정말 다양한 이야기 함께하고 있는데요. 저희 2시간 연속 방송으로 진행이 되고 있죠.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종목 고민들, 다양한 종목에 대한 이야기 함께 드리고 있는데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일 뿐입니다. 투자에 대한 선택, 시청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 기억해 주시길 바랄게요. 그럼 내일장은 어떻게 흘러갈지 전문가님과 함께 전략 잡아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또 종목 상담을 진행해 봤는데요. 여러분들 또 많은 분들이 신청을 해주고 계시는데 또 다 못해드린 점 양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방송 끝나고요. 여러분들 바로 온라인 공개 방송을 통해서 종목 상담도 좀 진행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공매도를 이기는 종목 선정하는 방법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1시간가량 우리가 온라인 공개 방송이 좀 진행이 될 텐데요. 참여 안내 방법 하단에 나오고 있죠. 샵 3772번으로 참여라고 여러분들 띄어쓰기 하지 마시고 참여 두 개 이렇게 붙여서 두 자만 딱 보내주시면 바로 여러분들 참여 안내 방법이 문자로 전송이 될 겁니다. 그거를 통해서 여러분 좀 들어오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보게 되네요. 자, 이렇게 좀 살펴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 이제 관심 종목과 내일 시장 전략에 대한 부분들도 함께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현재 구간에서 지난주에 우리가 제가 말씀드린 종목 중에서 호텔신라를 좀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호텔신라가 사실 제가 4월 29일이죠. 지난주 목요일 딱 일주일 전입니다. 호텔신라 관심 종목으로 좀 드렸고 그 이후로 좀 9.8% 상승 흐름들이 이어졌었는데 제가 그때 참 많은 얘기를 들었어요. 왜냐하면 호텔신라가 공매도가 재개되기 직전에 대차장고가 굉장히 높아있던 종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심 종목 뽑았느냐라는 얘기들도 많이 들었었는데 주가는 강하게 상승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주고 있죠. 그래서 제가 오늘 그래서 이런 주제를 가지고 설명을 드릴까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공매도라는 것은 결국에는 단기적으로는 매도가 빌려서 매도를 하는 거지만 장기적으로는 다시 사줘야 되는 경우예요. 그리고 손실은 잘못하면 무한 들어갈 수 있는 게 공매도의 흐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적이 뒷받침이 되면 호텔신라는 최근 흐름들을 보시면 1분기 영업이익이 266억이 나왔습니다. 작년에는 4분기 내내 적자였거든요. 코로나 때문에. 근데 생각보다 빠르게 흑자 전환을 하면서 실적이 딱 나오니까 대차장고가 아무리 많더라도 주가는 상승하는 흐름들을 보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점들을 여러분들이 살펴보신다면 충분히 목표가에 대한 흐름들까지 좀 보시면서 대응 전략도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니까요. 그 점 참고해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오늘의 관심주는 뭐냐? 오늘의 관심주는 서울 반도체입니다. 서울 반도체 같은 경우는요, 뭐 조명, IT 기기, 자동차에 들어가는 LED를 만드는 회사예요. 그러니까 반도체 회사라고 보기보다도 LED를 만드는 회사인데 최근 여러분들 LED가 굉장히 다양하게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저렴한 중국산 LED에 밀려가지고 굉장히 좀 쉽지 않은 기업이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자동차에도 요새는 LED가 많이 들어갑니다. 과거 좀 오래된 차들은 전구가 들어가지만 요새는 LED가 전부 들어가기 때문에 LED의 사용량이 증가하는 모습들을 좀 보실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이 TV에서도 LED에 대한 부분들의 사용량이 이제는 대중화가 됐죠. 그러다 보니까는 LED 사용 증가가 굉장히 개선되는 흐름들이어서 쉽게 말해서 실적이 좋습니다. 실적이 좋은 흐름들이 나타나줘서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이 발표가 됐는데요. 영업이익이 205억으로 전년 대비 243%가 증가를 했어요. 그래서 오늘 증권사 리포트를 살펴보면 올해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할 것이다. 이런 굉장히 좀 전망이 높은 뉴스들까지도 함께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그런 거에 비해서 주가는 저는 아직 조금 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코로나로 떨어졌다가 대부분의 종목들은 올라왔거든요. 근데 그 상승 각도가 그리 가파르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최근 눌림목이 좀 나와주고 있는 상황인데 주봉상으로 볼 때 가격 전략으로서는 여전히 좀 메리트가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해요. 적어도 우리가 중심 가격 정도 넘어가는 흐름들을 좀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현재 구간에서 2만 100원짜리거든요. 근데 오늘 대량 거래를 동반하면서 121선, 19,500원짜리를 단숨에 돌파하는 흐름들을 만들어줬습니다. 지금 현재 25,000원짜리의 저항대가 있습니다만 이 눌림목 자리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좀 잡아가신다면 정배열 흐름들에서 상당히 좀 좋은 흐름들을 좀 기대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매수가는 21,100원에서 19,500원 사이까지, 그죠? 여기 눌림목 자리까지 매수 관점으로 보시고 목표가는 1차적으로 22,000원에 대한 부분들을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좀 실적이 워낙 올해 기대가 되니까 지금은 특히 실적 장사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에서 추가적인 흐름들도 기대된다라고 말씀드리겠고 손절가는 18,000원. 여기가 이탈하면은 조금 추가적인 기술적인 하락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손절가를 좀 잡아드린 부분이니까요. 그렇게 한번 좀 살펴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좀 살펴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당분간 지수의 흐름들은 좀 등락과도 보일 거예요. 오늘 시장의 흐름들을 보면 대형주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다음 셀트리온 3인방
코스닥을 대표하는 기업과 코스피를 대표하는 기업들이 상당히 좀 주춤하는 모습들이었습니다. 그런 장세면서 실적 장세 종목으로 순환매가 좀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우리가 이런 설명들을 제가 여기서 다 하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방송 끝나고 바로 8시부터 온라인 공개 방송으로 여러분들이 그대로 이어서 들어오시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마지막 설명을 좀 드리면 문자 샵 3772번으로 참여라고 보내주시면 여러분들 온라인 공개 방송 참여 안내 방법까지도 들어오실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한번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은별 씨 마무리 인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탁합니다. 네, 저희 종목상담 119 오늘도 힘차게 달려봤습니다. 저희 매매 기법 5분 추첨해서 드린다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5분 번호가 나가고 있고요. 샵 3772번으로 성함과 주소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오늘 정말 힘차게 달려왔는데요. 여러분들 내일도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고요. 내일도 저녁 6시에 만나뵙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저는 이만 물러갑니다. 여러분들 안녕!